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10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모닝톡 간추린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괴산군의 무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위장 전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각 실과 별로, 읍면별로 목표 인원수까지 정해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산군의 인구는 10월 현재 3만 7,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00여 명 줄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단양 우람선 제비호가 수중부 건설로 9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비호는 196인승 유람선으로 지난 2014년에 건조된 최신형 유람선입니다. 한편 수중보란 단양 지역 상류, 남한강 상류 지역의 수위를 일정 부분 유지시켜주기 위한 콘크리트 댐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주시가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네요. 네, 맞습니다. 상설 포획단? 네. 이게 뭐고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문 역사 56분을 모셔가지고요. 예. 14개 팀으로 일단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야생 멧돼지들 있잖아요. 예. 포획하는 상설 포획단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야생 멧돼지가 도심 속 중간중간에도 막 출몰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엽사니까 멧돼지를 포획을 하는 일을 포획단에서는 하겠지요. 네. 포획하는 일 외에도 추가적으로 역할들이 좀 부여가 되는지요? 일단 최근에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그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의미가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주시에도 지금 출몰을 했었고, 그렇죠. 최근에도 예, 최근에도 하루에 10마리 정도가 그러니까요. 오전과 저녁에 이렇게 출몰했었잖아요. 예. 그런 피해를 출몰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좀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냥 사살을 해서 그냥 막겠다라는 거라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멧돼지가 눈앞에 출몰하면 기겁을 할 일인데 네, 이렇게 포획단이 운영이 되면 불안감이 좀 다소 줄어들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잠정적으로는 멧돼지 출현을 막을 수가 있고 개체 수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예. 근데 한편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예, 코스 그 엽사들을 통해서 또 아하, 이동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방역 대책을 또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포획단의 운영이 좀 안전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파헤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네.